안녕하십니까. 물고기 다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Remnant from the Ash 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정보라고 볼수 있겠죠. 오케이. 게임에서 메인 메뉴로 종료할 시에는 이렇게 로고가 뜨면서 자기 장비에 대한 평점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장비 평점이라고 되어 있죠. 14. 예. 이게 장비 평점은 강화를 평균적으로 내서 아마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강화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2, R2 이렇게 누르시면 캐릭터를, 새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게임 플레이 왼쪽에 보시면 오프라인, 그리고 친구만 허용, 그리고 공개. 자, 이건 어떤 것이냐? 자, 공개에서 해놓고 지금 게임 플레이를 누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게임을 하시는 유저분이. 예, 난입을 해서 게임을 도와주거나 이렇게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만 허용은 플스에서 친구로 추가가 되신 분들, 같은 게임을 하시는 분들만 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오프라인 시에는 그둘다 하기 뭐 필요 없다, 내 혼자 하겠다, 이렇게 오프라인. 그러면 친구만 허용을 해놓고 밑에 보면 게임 참가가 있습니다. 이 게임 참가를 클릭하게 되면 친구 게임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피스마커님이 게임을 하고 계시네요. 예, 이렇게 친구가 공개로 해놓거나 오프라인을 해놓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다 뜹니다. 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그리고 내가 공개 게임을 찾아보기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세션을 랜덤으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제가 14레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밑으로 2레벨, 제 위로 2레벨. 오케이. 13에서 16, 요 사이에 장비 평점인 사람과 매칭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죠. 예, 여기서 클릭만 하시면 이 매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보시면 이게 헤드폰 모양이 한개돼 있죠. 아,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 두 개. 맞죠? 이건 두 사람, 세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총 3명까지 코옵이 가능합니다. 3개가 풀로 다찰 시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찾아보기가 있고 퀵 매치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랜덤으로 매칭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화톡불에서 기다리게 되면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클릭하면 두 사람 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소환이 됩니다. 바로 소환. 이렇게 해서 3인 파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돌이 일명 화톡불입니다. 여기다가 손을 갖다 대게 되면 이렇게 이동과 세계 설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은 제13구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동을 먼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누르게 되면 코어와 롬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현재 세계 설정에서 제가 모음을 눌러놨습니다. 그런데 캠페인 이렇게 캠페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코어, 지구, 롬, 에이시아, 코르수스 이렇게 막 나누어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밑에 화토풀이 보이시죠? 이게 화토풀인데 바로가기 화토풀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직접 찍어야지만 이게 생성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오케이, 이해하셨는가요? 그러면 찍고 난 뒤에는 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계 설정에서
캠페인이 있고 모음이 있지 않습니까? 모음은 말 그대로 특정 부분을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근데 단 한 번이라도 깨야 되겠죠. 이렇게 모음을 누르게 되면 이동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항상 마지막 핫토불을 클릭한 곳은 바로 갈 수 이렇게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설정에서 캠페인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세션 그리고 미궁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구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필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여기는 필드, 그리고 여기도 필드 롬. 근데 필드 안에 인던이 다 존재하는 거죠. 이거 다 필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설정은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 자, 세계 설정을 해놓고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재설정이라 어떠죠? 새 모음 생성.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제는 원래 네임들 한번 잡게 되면 아이템을 한번 받으면 그 다음부터 못 잡습니다. 그런데 재설정을 해버리면 이 캠페인이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가 되면서 제가 가진 아이템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아이템, 특성, 스킬 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쉽게 보면 2회차로 넘어가면서 특성이 초기화가 안 되는 거죠. 돈도 그대로 있고 다 모든 게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캠페인만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시는가요? 뒤로 요렇게 현재는 제13구역입니다. 그리고 각 구역으로 가서 클릭을 하시면 빠른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동되는 이 핫토불은 직접 가셔서 찍으셔야지 생성이 됩니다. 오케이. 캐릭터 창, 옵션 창을 탁 여시면 요렇게 무기, 주무기 한 개, 두 개와 근접무기 한 개, 그리고 갑옷 머리, 갑옷 종류도 있죠. 그 다음에 갑바, 그리고 다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한번 입어볼까요? 머리 아무거나 입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강도의 마스크, 강도의 재킷, 강도의 바지 이렇게 세 개를 입으면 오른쪽에 보너스 탯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른 거를 누르시면 골각 최대 데미지 35%. 근데 그 위에 설명을 읽으셔야 됩니다. 10m 이상 떨어진 대상에게 입히는 원거리 피해가 증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원거리 데미지가 25% 늘어납니다. 한 개 입으면 7%, 두 개 입으면 15%, 세 개 입으면 25%.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밑에 목걸이 그리고 반지 두 개 요렇게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목걸이는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목걸이가 없겠죠. 이런 반지가 없겠죠. 네, 이런 종류의 반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아마 제가 아마 한 50% 정도 주었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반지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반지를 끼시면 되고, 그리고 소지품을 보시면 각종 소지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냉각소는 연소에 걸렸을 때 사용하시면 효과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화염 저항력이 30% 증가하고요. 녹색이 부식 효과를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붕대는 출혈을 제거시키고, 얘는 방어구 효과를 10% 증가시킵니다. 이게 그 60분 동안 효과를 시키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한 500원 정도 합니다. 개당. 그리고 여기에 팔지 않고 특수 지역에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레날린. 예. 그리고 영미한 구체, 그리고 원상복구의 구체, 그리고
유포 강장제, 중수영약, 탄약상자. 이 탄약상자는 뭐냐면, 필드나 혹시 인근에서 탄약을 소모하게 되면, 몹을 잡으면 탄약이 드랍이 됩니다. 예. 그 탄약을 만일에 줍지 못했을 시에 이 탄약 상자를 먹게 되면 모든 탄약이 풀로 찹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체크포인트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죠. 그리고 혈초. 이거는 뭐 힐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특성 등급. 쉽게 말하면 패시브 스킬이죠. 예, 여기는 총 20개까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 20개가 풀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패시브 스킬이 얼마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있는 것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네모키가 있죠. 특성 정보 톡을 네모키를 딱 누르시면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고 어떤 식의 이거는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아,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얻을 수 있는 뭐 반지를 건네줘서 획득할 수 있는 뭐 같은 편을 뭐 10번 죽여서 얻을 수 있는 스킬. 예, 전부 다 패시브 스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러 가지 팁 중에 옵션 키를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 소지품이 있습니다. 이 소지품에 가시면 자, 네모를 누르게 되면 빠른 선택의 할당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아드레날린을 누르시고 십자 키를 밑에 키를 누르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밑으로 갑니다. 다시 아드레날린을 오른쪽 보이셨죠? 그리고 냉각수를 밑으로. 자, 그러면 오시면, 자, 오른쪽 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드레날린을 먹습니다. 그냥, 쇼크창이죠.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네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쇼크창이 네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소모품, 재료, 예. 그리고, 퀘스트. 이런 식으로. 오케이. 현재 여기는 제13구역 NPC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우측으로 이렇게 가면 일반 NPC는 다 상관없고 지금 저기 NPC 표시가 뜨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애가 업그레이드 하는 애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누르게 되면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중에서도 무기. 근데, 각 무기마다, 플러스 5마다 강화를 하는 아이템이 바뀝니다. 1강부터 5강까지는 지금 보시는 철. 강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 이렇게. 철이 들고, 자, 6광부터는 단조된 철이 들렸죠. 그죠? 그 다음에 10광부터는 또 틀립니다. 지금 10광 된게 없는데, 위에 있겠네요. 10광부터는 아연 도금 철이 듭니다. 개수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른 아이템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임드 아이템이라서, 오른쪽에 보면, 제거 불가라고 돼 있죠. 중력 코어, 제거 불가. 이런 제거 불가가 붙은 아이템은 네임드에서 드랍을 합니다. 예. 네임드에서 아이템을 드랍하고, 그 아이템을 구매를, 이제 제작을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작을 한 템을 또 다른 아이템이 소모가 되는 거죠. 요런 거. 요런 거.
이 지금 보면 루미나이트 결정체가 딱 들어가는 것들은 네임드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루미나이트 결정체. 그리고 이런 거는 일반 아이템, 일반 아이템. 얘는 루미나이트가 들어가죠. 얘는 네임드 아이템입니다. 오케이. 자, 네임드 아이템은 또 어떻게 얻느냐? 아, 강화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되죠. 잠시만요. Let's see. 강화에도 뭐 종류가 있으니까, 강화에는, 자, 여기서 R1을 누르게 되면 방어구로 넘어갑니다. 방어구도 다 강화가 가능합니다. 아이템은 똑같습니다. 5단위로 올라갑니다. 예. 그 다음에 아이템 구입. 무기도 구입할 수 있고, 방어구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각 특성에 보면, 삼각형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고급 정보가 뜹니다. 자기 스탯. 자기 방어구, 자기 공격력. 이런 것들이 뜹니다. Be safe out 오케이. there.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왼쪽 밑에 보시면, 지역 대비 평가라고 있죠. 왼쪽 밑에. 지역 대비 평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 저랑 이 지역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는 겁니다. 공격은 지금 이 맵을 돌기에는 니가 더 높다. 방어가 니도 더 높네. 이러면서 화살표가 위로 꺾이죠. 제가 지금 더 높은 겁니다. 그런데 저게 다이아몬드가 되든, 뭐 밑으로 보든,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업그레이드를 더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네임드에서 I'm not in the mood for 아이템을 chat. 받으, 네임드를 잡고 아이템을 받으셨다면 얘한테 Yeah? 오시면, Yeah? Better be worth it 제작을 할 than. 수 있습니다. 그 아이템으로. 그리고 아이템 구입도 할수 있고. 지금은 저는 다 바꿨기 때문에 지금 없는 상태고요. 이렇게 We're done here? 아이템, 네임드 아이템을 얻고 나면 얘한테서 강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옆으로 Move. 이동하겠습니다. 저쪽 NPC는, 요 지금 앞에 있는 지금 제 보시는 요 NPC는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제 물약을 살 수가 있겠죠. That the 물약 old regime NPC입니다. up today. 얘가. Let's 오케이. see what we got. 자, 광란의 가루. 이제 내용은 쭉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모품에 대해서 먼저 구입을 하는 걸로. 냉각수. 녹색이. 붕대, 아드레날린, 구체, 원상복구 구체, 유포강장제, 중수영약, 탄약상자, 혈초. 이렇게 할수 있고, 장신구는 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매도, 자기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건 판매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Take care, 오케이. friend. 그리고, 이쪽으로, 반대쪽을 딱 Need any 넘어오시면, scrounge?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오시면 단조된 철, 루미나이트 결정체, 아연 도금철, 지금 가지고 있는 3개, 12개, 2개 이것들을 다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해져 있죠. 이렇게 루미나이트 결정체 같은 경우는 2개를 사버리면 없어집니다. 자,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코옵을 하지 않습니까? 코옵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러니까 저 말고 게스트가 여기다가 아이템을 파게 되면 그 아이템이 생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템을 10개를 팔았다. 그럼 제가 여기 들어가서 10개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시는가요? 이건 쉽게 말하면 아이템 넘기기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강화 아이템만 될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제 총, 오른쪽 밑에 총 옆에 보면 7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7이라고. 저게 힐템입니다. 한 개를 썼죠? 그러면 6개 남죠. 그 다음에 한개 썼죠? 5개 남죠. 이거를 강화할 수 있는 NPC가 이 할머니입니다. This 아, 요 할머니입니다. 시뮬라 크림이라고, 크럼이라고 있는 저 아이템. 저 아이템을 죽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업그레이드 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시뮬라크럼을 하나 주워서 오면 4개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 시뮬라크럼은 다른 데다 써도 됩니다. 다른 NPC에다 쓸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뭐 맵을 초기화 시키면 계속 얻을 수 있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놀거나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 이 지금 드래곤하트가 지금 제가 5개 남았죠. 4개, 3개. 근데 이 드래곤하트도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냐? 코업을 하다가 다른 게스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을 시킬 때이 드래곤 하트가 소모가 됩니다. 근데 이걸 내가 지금 힐템을 다 먹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걸 무한 리필이기 때문에 다 써도 됩니다. 야, 진정 무한 리필이죠. 이렇게 무한 리필을 다 썼을 경우에는 우리 편이 죽어 있어도 살리지를 못합니다. 드래곤 하트가 있어야지만 살리죠. 그리고 핫토플에 가서 손을 대게 되면 요렇게 다시 리필이 됩니다. 손을 떼게 되면 이거는 공짜 무한 리필입니다. 무기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기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두 종류 중에서 지금 위에 거는 제거 불가, 예, 네임드 아이템입니다. 위에 거는. 예, 그리고 밑에 거는 일반적인 아이템. 일반적인 아이템을 누르고 난 뒤에 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저기 보시면, 총을 보시면 여기는 게이지가 한 4분의 1 정도 차였죠. 네. 그리고 여기는 거의 다 찼죠. 지금 4분의 1을 채운 거는 또 잡게 되면 이렇게 게이지가 점점 찹니다. 이렇게 이 게이지를 몹을 잡아서 채우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몇 마리만 더 잡으면 게이지가 풀로 되죠. 근데 지금 R1키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지금 키는 한 개가 지금 들어있죠. 1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러면 스킬을 1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모빌 한번 이렇게 좀 1. 자, 어떤 일이 스킬이냐? 이런 스킬입니다. 그럼 다시 0이 되죠. 근데 자, 일반적인 아이템. 이 지금 이 아이템이죠. 잡고 난 뒤에 풀이 됐죠. 자, 풀이 되게 되면, 잠시 뒤로 봐서, 제가 모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힐템을 제가 장착하고 있는데, 이렇게 힐템을 누르겠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에 이 힐이, 제가 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아, 그리고 저 게이지가, 이렇게 다 소모될 때까지 힐이 유지가 됩니다. 자, 없어지면 다시 아이템을 몹을 잡아서 이 게이지를 채워서 이 모드 쉽게 말하면 궁이라고 얘기하죠. 이 궁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마리만 더 잡아볼까요? 한 마리 잡으면 다 과연 또 오르겠죠. 몹이 없네. 몹을 다 잡아버렸네, 내가. 그래서 한번 오르겠죠, 이렇게. 콩할 만큼 오르죠.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이 궁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똑같습니다. 얘는 이렇게 누적으로 점점 쌓여서 5개까지가 쌓이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자, 이 모드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 총을 지금 여기 총을 더 있으면 총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모두 장비 오른쪽에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본래 아이템이고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할때 네모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킬들 이런 것들을 보시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해볼까요? 발열 사격, 도발, 풀, 추적. 진짜 아군 주변 요런 것들을 일단은 쓰면 됩니다. 그리고 야를 클릭해서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본 캐릭이 오죠. 자, 몹을 잡아서 이 게이지를 채웁니다. 그리고 시전은 R1입니다. R1. R1을 누르게 되면 시전이 됩니다. 단, 자, 여기서 하나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화토풀에 가서 다시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몹들이 전부 리젠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앉게 되면 몹들이 전부 리젠이 됩니다. 한번 대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게이지가 하나가 또 찼죠. 1이라는 게이지가 하나 찼죠. 이거는 5개까지 중첩이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총마다 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 특성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개체수가 점점 줄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 한 마리 더 본 것 같은데, 안에서. 이렇게 잡고 나시면, 게이지가 또 풀로 다 차지 않습니까? 얼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로 또 바뀌죠? 맞죠? 그러면 두 개가 중첩됐죠. 그러면 자, 여기서 발동키가 궁극기 발동키가 R1 이러면 총이 펴지죠. 다시 오므라들고 펴지고 이때 궁극기를 씁니다. 자, 두 발 다 쓰지 않고 한 발만 쓰고 한 발은 쟁여둔다. 한 발 쓰고 한 발은 놔둔다. 그러면 다시 끄고 이러면 다시 일반 총알이 나갑니다. 다시 R1 누르면 다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요런 아이템, 요런 궁극기, 요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That was rough. 13구역에서 옵션 키를 누르시게 되면, 혹은 패드키 누르시게 되면 지도가 뜹니다. 지도 위에 보시면 회색, 저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로비층입니다. L1층이라고 하죠. 자, 옆으로 한번 빨리 나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13구역은 지하 3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구에 한번 볼까요? 자, 1층 제어실 로비 1 되어있죠. 왼쪽에 1층, 그리고 지하 1층은 원자로, 그 다음에 지하 2층은 제13구역, 그리고 지하 3층은 연구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여기는 지하 1층 요렇게 생긴 곳입니다. 아마 초창기에 오시면 아마 이쪽으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지하 2층. 자, 지하 2층부터는 뭐가 필요하냐? 퀘스트 아이템인 13구역 키카드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얻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진행하시다 보면 이걸 얻습니다. 이걸 여기다 대고 키를 대고 열면 이 문이 열립니다. 예. Yeah. 그리고 여기가 지하 2층 지역입니다. 뭐 아이템도 먹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쭉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있고 나중에 옷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층인 지하 3층 오케이 B3 B3 지하 3층 총 4개 층이죠. B1, B2, B3 그리고 지상 1층 자 여기는 이 퀘스트나 이런 팁 같은 거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나중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여기를 쭉 보시면 여기 지하 3층입니다. 지하 3층 좌측으로 가시면 저기 화살표 모양이 있죠. 저 화살표 모양을 따라가시게 되면 다음 지역으로 워프를 합니다. 여기가 워프 지역입니다. 근데 이 워프 지역은 여기 키를 꽂아야 됩니다. 키를 꽂으려면 이 키가 뭐냐면 설립자의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예. 네, 설립자의 열쇠는 스토리를 진행하시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이쪽에도 아이템이 한 개 있었고요. 총 지상 1, 지하 1, 지하 2, 지하 3 총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구역은 오케이.